얘들아 안녕. 나 처음 보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힘센 몬스터, 담배 몬스터야. 누구라고? 담배 몬스터. 나는 사람들을 꼬셔서 담배를 피우게 만들지.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몸이 약해지지만 나는 담배 연기로 가득 찬 세상이 너무 좋아. 얘들아 어때? 담배 연기 신기하지? 연기 속에서 나랑 놀면 재밌겠지? 아니야 그러지 말고 너희들 담배 궁금하지 않아? 아이고 나랑 놀기 싫다 이거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세고 무서운지 모르는군. 좋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놀이터를 담배 연기로 가득 채워주지. 그 속에서 놀다 보면 나의 매력에 흠뻑 빠질걸?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굴라.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하나, 둘, 셋! 어? 다비나! 다비나! 어디 숨었지? 여기 친구들이 있었네? 히. 안녕, 난 다니라고 해. 만나서 반갑다니. 다니 뭐하고 있었냐고? 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빈이랑 숨바꼭질 하고 있었지? 하, 잘됐다. 친구들, 다빈이 찾는 것 좀 함께 도와줄래? 이번에야말로 꼭 찾고야 말 거야. 다빈아! 다빈아! 여기가 딱이다. 다니가 절대 못 찾을 것 같은데? 뭐야? 이 근처까지 온 거야? 에이,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어. 이 연기는 뭐지? 아, 신기해. 기침이 나네. 이상하게 머리도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근데 연기가 어디서 나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 안 되겠다. 따라가 봐야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상하네. 숨을 곳은 다 찾아본 것 같은데. 어? 이건 담배 연기잖아? 아, 머리 아파. 빨리 놀이터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다빈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스모크! 담배 연기야 사라져라! 우와! 신기하다! 담배 연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 안녕! 넌 누구야? 안녕! 나는 지구의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노스모킹 랜드에서 온 노스모크 사우루스야! 노스모크? 코끄마? 아니 아니! 노스모크 사우루스! 아, 노스모크 코딱지? 노스모크 사우루스라고! 알았다니, 미안 놀려서. 근데 담배 연기를 어떻게 사라지게 한 거야? 정말 대단하다! 담배 연기 속엔 나쁜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담배 냄새를 맡기만 해도 목이 아프고 어지러워지거든. 친구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는 게 나의 임무지. 너 진짜 멋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몰랐어. 대체 담배 속에 얼마나 나쁜 게 들어있는 거야? 담배에는 수천 가지 나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니코틴, 일산화탄소, 타르는 특히 조심해야 돼. 니코틴, 일산화탄소, 타르? 응, 니코틴은 한 번 담배를 피우면 쉽게 끊을 수 없게 하지. 일산화탄소는 몸에 산소를 빼앗아서 피곤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타르는 우리의 폐와 치아를 새까맣게 만들어버려. 아, 그렇구나. 담배가 궁금해도 절대 가까이에선 안 되겠어. 근데 담배 연기 없애줘서 정말 고마워.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인걸.
근데 너 아까 보니까 누굴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야? 아, 맞다! 다빈이! 아, 다빈이란 친구랑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사라졌었구만. 근데 너 얘기 듣고 보니까 다빈이가 담배 연기를 맞고 어떻게 된 건 아닐까 걱정돼. 걱정하지 마, 다니. 나랑 같이 다빈이를 찾아보자. 응, 좋아! 에이, 바쁘다, 바빠. 저쪽으로 가면 또 놀이터가 있던가? 에? 여기 이렇게 예쁜 꽃밭이 있는 줄 몰랐네? 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겠어. 그렇다면 담배로 대답하지지. 꽃만 좋아하지 말고 담배랑도 친해져 보라고. 다빈아 어딨어? 아이고, 뭐야? 어? 노스모크 사우루스네?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구야? 안녕, 난 단이라고 해. 근데 넌 누구야? 안녕, 난 노스모크 사우루스의 친구 정석길이야. 담배꽁초를 보고 방금 화단으로 출동했지. 담배꽁초?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화단에 잘 버리거든. 그래도 이 화단은 제법 깨끗한 편이었는데 갑자기 꽁초가 많아진 거야. 어? 저기 또 꽁초가 떨어져 있네. 잠시만 얘들아. 와, 정말 대단해. 고마워. 담배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아무데나 버린 담배꽁초는 땅과 식물을 아프게 해. 아, 그렇구나. 담배꽁초가 땅과 식물들도 아프게 한다는 건 몰랐어. 잘 기억해뒀다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 근데 이상하네. 응? 뭐가? 깨끗했던 화단에 왜 담배꽁초가 많아진 거지? 아까 너를 만났던 놀이터도 그래. 원래 담배 연기 없이 깨끗했던 곳인데 갑자기 연기가 나타났거든. 설마 담배 몬스터? 다빈이가 사라진 게 왠지 담배 연기로 지구를 더럽히는 악당 담배 몬스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놀이터랑 화단이 갑자기 담배로 더럽혀진 것도 그렇고 하필 이때 다빈이가 사라진 게 이상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담배 몬스터가 있는 곳에 다빈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정석길이! 응? 혹시 담배꽁초가 또 떨어진 곳을 알아? 어! 저기 저 골목이야! 좋아, 그럼 나랑 다니는 골목으로 가볼게. 여기 있다가 또 이상한 게 발견되면 와서 알려줘. 알았어. 정석길이가 분명히 이쪽 방향이라고 했는데. 어? 저기 누가 있어? 어? 저건 내 친구 공세들인데? 노스모크 사우루스. 공세들 무슨 일이야? 숲속 놀이터에 담배 연기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곧바로 놀이터로 출동해 날개로 담뱃불을 끄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담뱃불이 꺼지지 않는 거야. 결국 담배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버렸어. 너희들 왠지 전자담배를 본 것 같은데?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는 다르게 생겼고 불을 만들어내지도 않아. 담배 연기도 잘 보이지 않지. 하지만 일반 담배처럼 몸에 해롭고 폐를 아프게 해. 이젠 담배들이 모양까지 바꾼다니 정말 더 조심해야겠어. 담배 몬스터가 사람들에게 전자담배까지 주는 상황이라면 더 문제가 심각해. 안 되겠다. 서둘러 다빈이를 찾아야겠어. 공사들아, 혹시 멜빵바지에 모자 쓴 친구 본 적 있어? 아, 아까 전자담배를 받던 숲속 놀이터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친구를 본 적이 있어. 정말? 노스모크 사우루스, 빨리 가보자. 다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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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다빈이 목소리인데? 다빈아! 어디 있는 거야? 어, 다니! 아, 다빈아! 대체 어디 있던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아까 미끄럼틀 뒤에 숨어 있었는데 포연 연기가
나타났어. 용기가 너무 신기해서 따라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야. 정신 차려보니 여기였어. 괜찮아, 울지 마. 아까 너가 따라갔던 연기는 담배 연기였어. 담배 연기에 몸에 해로운 물질이 있어서 막기만 해도 몸이 약해진대. 그 연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였어. 몰랐어. 걱정시켜 미안해, 다니. 다빈이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얘들아,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담배 몬스터가 나타나기 전에 얼른 여길 빠져나가자. 담배 몬스터의 땅에 들어온 이상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줘. 나갈 땐 그럴 수 없지. 담배 몬스터, 숲속 놀이터는 아이들 것이지 네 것이 아니야. 웃기는 소리. 어디든지 담배 연기가 가득 찬 곳은 내 놀이터라고. 받아라. 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노 스모크! 담배 연기야 사라져라! 넌 나를 절대 이길 수 없어! 예! 어때? 무섭지? 이제 저 비실비실한 공룡 말고 힘센 나랑 노는 게 어때? 싫어! 어떻게 해도 너랑 안 놀 거야! 아니, 담배가 궁금하지 않아? 너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와! 내가 가르쳐줄게! 싫다고!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 모르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뭐? 감히 담배 몬스터에게 담배를 모른다고 했다? 너희들은 지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흥! 그렇다면 내가 담배에 대해 문제를 내지! 너희들이 맞추면 풀어주고, 틀리면 연기가 가득한 이 놀이터에서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담이야, 괜찮아? 알 수 있겠어? 당연하지! 어디, 얼마든지 내보라고! 첫 번째 문제는 OX 문제야! 잘 들어! 전자담배는 몸에 해롭지 않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쯤이야! 정답은 X! 전자담배도 몸에 해롭긴 마찬가지라고! 아니! 전자담배를 알아? 흥! 뭐 그럴 수 있지! 그렇다면 다음 문제! 이번엔 쉽지 않을 거야! 담배를 피운 후 남은 담배꽁초를 화단해버리면 식물들이 좋아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니, 담배는 사람한테만 나쁜 거 아니야? 그런가? 담배꽁초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던 거 같은데? 자, 빨리 대답하라고! 아, 맞다! 아까 청소끼리가 그랬어! 아무데나 버린 담배꽁초는 딴 거 식물 아프게 한다고! 정답은 X! 이런, 생각보다 많이 아는걸! 그렇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군! 마지막 문제야! 잘 들어!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이라는 물질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있지! 어떤 일을 하는지 맞춰봐! 이번엔 시간 제한이 있지롱! 어! 무엇더라? 사! 다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 삼! 다니! 제발! 아,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건 일산화탄소였는데? 이! 담배랑 치아를 까맣게 만든다고 했었나? 이! 아! 맞다! 니코틴은 한 번 담배를 피우면 쉽게 끊을 수 없게! 그걸 맞추다니! 다니야, 대단해! 담배 몬스터! 이제 내가 담배에 대해서 많이 한다는 거 잘 알겠지?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우리 풀어줘! 이 분하다! 뭐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두고 봐! 너희들이 담배가 궁금해지면 난 언제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와! 담배 몬스터가 도망갔다! 다 다니 덕분이야! 네가 담배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어서 담배 몬스터를 쫓아냈어. 아니야, 이게 다 노스모크 사우루스 덕분이지.
담배가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잘 알려줬잖아. 친구들도 잘 봤지? 담배는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이터뿐만 아니라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담배 연기를 만나면 주변에 차가 오는지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잘 살핀 후에 빠르게 피해야 해. 맞아 맞아. 그리고 담배 몬스터가 언제 또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담배를 끊으면 건강해진다는 걸 많이 많이 알려주자. 마지막으로 나중에 커서도 꼭 지금처럼 담배를 멀리하고 건강한 친구로 자라기로 우리 모두 약속해. 약속! 약속! 그럼 우리는 이제 할 일을 다 끝냈으니 집으로 돌아가자. 얘들아! 만나서 즐거웠어! 다음에 또 봐! 안녕!